로버트의 미스테리. 이번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캐비닛에 있는 부산 해양대 맨홀 변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주 캄캄한 도로에 달리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다는 이 도로, 그리고 그 도로 옆에 있는 어떤 학교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이 학교에 대해 괴담 같은 거 알고 있느냐면서. 우리가 생활하던 데 근처 맨홀 구멍에서 시체가 나온다. 맨홀 뚜껑 안 깊숙이 감춰뒀던 소문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1044회 2016년 9월 3일자 방송에 방영된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때는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8월 22일 부산 한국해양대 기숙사 맨 앞에 있는 맨홀, 여기서 시체가 한 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제가 당시 여기서 발견했거든요. 이 맨홀이요. 이쪽 배관 밑에 옥매트 가방으로 해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줄로 묶어서 손잡이를 묶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가방을 끄집어 올렸어요. 하수구 청소를 위해 맨홀 뚜껑 안에서 발견된 가방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번 가방 안에 든 것은 놀랍게도 끔찍한 모습의 시신이었습니다. 옥매트 가방 안에 사람이 팬티바람으로, 그리고 머리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었어요. 손이 이렇게 뒤로 묶인 채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있을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변사자의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목에는 봉지의 매듭이 묶어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봉지 안에는 덧붙여진 청테이프가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부검의 이상용입니다. 부검상에서 확인되었던 거는 목 부분에 방패, 갑상 연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방패 연골 쪽 중앙 부분에 불규칙하게 이렇게 골절된 골절단이 확인이 됐습니다. 살아있을 당시 타인에 의해 목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시신.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의자가 시신을 끌어올렸을 때 살해해서 열고 유기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맨홀석에 버려진 변사체. 경찰은 급히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시체 부패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DNA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채취 자체가 안 되는 정말 그런 사체였습니다. 부검 결과 변사체에 대한 정보는 키 165cm 전후의 남성, 사건 현장을 항공사진으로 찍었을 때 위치입니다. 인적이 드물 수밖에 없는 섬 같은 이곳에 시체가 발견된 맨홀,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원래 맨홀 위치가 거기서 훈련을 받는 곳이거든요. 군대도 아닌데 군기를 맨날 그런 외곽에서 군기를 잡고 냈어요. 옛날 기숙사에서도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 소리도 있고, 대학교 특성상 기숙사는 엄격한 군율이 강조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변사자가 학생일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저희는 9시 10시마다 인원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 학생이었으면 그런 인원 점검 때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었을까요? 변사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만 무성해졌습니다. 저희 학교에 유학 오는 중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뭐 그 학생이라고 그런 소문도 있었고요. 뭐 청소부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시 사건 최초의 목격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분들은 조직폭력배 관련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홀 속에 갇혀 얼굴도 이름도 사라져버린 남자,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부패에도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 치아입니다. 그의 치아 형상. 안타깝게도 변사체에는 신원 확인이 희망이었던 치과 기록마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해서 치아가 말해주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치아 표면이 마모되는 현상을 우리가 교모라고 하거든요. 그 교모를 보고 나이를 판단합니다. 이 변사체 치아를 조사해본 결과 비교적 나이가 좀 든 사람입니다. 40대 정도 나이대고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언제 가방 속에 버려진 것이었을까? 부패 상태는 꽤나 심각했습니다. 피부가 문드러지듯 변해 유기된 시점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이 사건. 이 맨홀이 만들어진 때는 2001년이었습니다. 그 맨홀을 마지막으로 열었던 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2006년 8월이 발견일이잖아요. 2006년 8월에 그때 처음 연 겁니다. 맨홀 뚜껑이 만들어진 것은 2001년, 맨홀 뚜껑을 처음 열게 된 것은 2006년. 그럼 그 전에는 네,
전혀 열 일이 없었습니다. 맨홀은 5년간 열린 적이 없다가 2006년 8월 하수구 청소를 하게 되면서 처음 열리게 되었고 그때 시신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홀 안에 다른 증거는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옥매트 가방 하나 안에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었죠. 남자 팬티는 비사 브랜드고요. 그 팬티 105 사이즈를 입은 남성이라는 거. 그리고 마트에서 사용하는 봉투가 얼굴에 뒤집어 씌워진 상태. 먼저 머리에 씌워져 있던 비닐봉지를 보면 아람마트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람마트. 제작진은 아람마트를 수소문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아람마트는 영남권의 지역 마트로, 부산 영도점은 98년에 개장해 2005년 3월까지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만 하루 4천여 장의 비닐봉지가 나갔다고 하니 이것을 토대로 추적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변사자가 발견 당시 입고 있었던 유일한 의류는 비사의 브랜드 트렁크 팬티 속옷 한 장이었습니다. 비사 브랜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팬티는 2002년에서 2003년도부터 생산됐던 거고요. 가장 저희 브랜드 팬티 중에서는 많이 판매됐던 팬티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도 후반까지 생산했었죠. 키 165cm에 105 사이즈를 입으실 정도면 체형이 좀 있으신 분이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이 드는데요. 그분은 아마 허리가 34에서 35인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생산되지 않지만 당시 영도에는 해당 속옷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여러 곳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옷에선 더 이상의 단서를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팬티는 전국적으로 수년간 판매됐던 제품인 만큼 더 이상 단서를 얻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서는 또 없었을까요? 이제 남은 건 변사체가 들어있던 옥매트 전기장판 가방뿐입니다. 가방 안에는 한 의료 제조업체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2000년 봄부터 2004년 여름까지 수도권 제외한 전국에 팔린 1인용 가방.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사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다 용의자라고 할 순 없겠죠. 변사체가 유기된 시점을 좁혀봐도 시신이 발견되기 4년 전까지라는 것 외에는 알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최초 목격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 상태가 부패가 시체처럼 썩어 있었고 그런 부패 상태는 아니었어요. 고체화되어 있는 피부 상태, 그런 느낌이었다랄까요? 물이라든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시신 전체가 우리가 왁스 형태처럼 만지면 미끈미끈하고 뭔가 지방층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바뀐 거를 실압화되었다고 합니다. 실압화란? 용의자가 시신을 맨홀 안에 유기하는 바람에 시신은 실압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사체의 지방이 맨홀 속 피부를 만나 지방염으로
변하고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피부가 비누처럼 변하는 화학 반응을 실압화라고 합니다. 당시 부검이는 이런 진술을 합니다. 실압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사망 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실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바로 죽이자마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죠. 실압화가 진행된 정도를 볼 때 사체가 발견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쯤에 유기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때는 2004년에서 2005년? 부패되기 전 실화파가 먼저 일어난 시신. 최소한 부패가 심하지 않은 계절, 예를 들면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 변사체는 발견되기 6개월 전에서 1년 전, 그 중에서도 늦가을이나 겨울에 유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화파로 시신이 보존된 탓에 공격은 오로지 목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발전된 DNA 분석 기술로 시신의 치아에서 DNA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DNA 18개가 모두가 검출이 됐고 당시는 검출되지 않았던 6개 유전자 정보를 온전히 확보하게 되면서 수사도 활기를 띄었습니다. DNA가 나오게 되고 저희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청에서 전체 것까지 유력한 실종자는 나오지 않았나요? 잃지 않은 가족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시신을 맨홀에 유기했을까요? 학교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자리에 위치한 주차장 맨홀, 그곳에 범인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 장소를 볼 때 바로 바다 앞이기 때문에 바다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맨홀을 택했다는 것은 바다보다 맨홀이 훨씬 더 본인이 생각할 때 잘 알고 그 정도로 맨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다보다 맨홀을 택한 범인은 맨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일까? 사건 현장의 맨홀은 일반 남성, 성인 남성이 도구를 이용해도 매우 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숙련자에게도 사건 현장에 맨홀을 여는 건 여간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요만한 홈이라도 있으면 열기가 쉬웠을 텐데, 이건 제가 오랫동안 일해봤음에도 좀 열기 힘든 맨홀에 속하네요. 용의자는 맨홀과 친숙하고 도구를 다루는데 익숙한 인물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10년 전 학교 안에서는 여러 개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대학 내 다른 공사 현장에는 임시직으로 고용된 인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당시에 직장같이 꾸준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왔다가 또 다음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냥 하루벌이로 이 현장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학교 내 공사 현장에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수시로 드나든 탓에 누가 사라졌다고 해도 완전히 인지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신을 유기한 방식에서 드러난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성. 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지금 3중 4중으로 보여요. 용의자는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막은 후에도 봉지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묶고 다시 그 시신을 가방에 담았죠. 꼼꼼하게 피해자의 시신을 싼 것은 피해자와의 면식 범일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 시신에서 칼이라든지 다른 날카로운 도구의 사용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떤 주먹이나 발로 구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감정적인 공격일 가능성이 높죠.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일상적인 물품들, 범행 장소가 일상적인 물건들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 의미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를 한 피해자와 용의자가 같이 동거를 했거나 거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기된 공범의 가능성. 이 피해자가 크지 않잖아요. 체중도 꽤나 많이 나갔을 텐데 80kg 이상이 나갔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거든요. 누가 시신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조력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옮기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혼자 운반할 경우 쉽게 뜯어져 옮기기 힘든 가방. 제작진이 실험했을 때는 성인 남성 혼자서는 이것을 옮기기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두 사람이 함께 가방을 옮길 때는 양쪽으로 무게가 분산되어 가방의 손잡이가 뜯어지는 일도 없었고 안정적으로 옮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발견된 옥매트 가방 역시 뜯어진 곳 하나 없이 온전한 상태였으므로 서로 간의 어떤 범행에 대해서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땐 가족 간의 범죄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인은 아마도 가족이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동거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키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원인데요. 피해자의 신원으로 인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DNA가 확보가 된 상황이고 얼굴이 복원되고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시작된 피해자의 얼굴 복원. 이분 같은 케이스에서는 특히 치아 중에서 앞니가 좀 벌어져 있죠. 아마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아 저런 사람이 있었지 라고 한번 보면 충분히 기억해낼 수 있을 만한 특징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왼쪽 콧등이 오른쪽 콧등에 비해서 분명히 눈에 띌 정도로 거기가 한몰이라든지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 다시 말해 양쪽이 비대칭이었을 것은 확실히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신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빨리 저희한테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속한 시일 내로 유족을 찾고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면 수사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남성을 알고 계신 분 혹은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걸까? 부산 해양대 맨홀 변사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막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저 분들, 이제 일용직 하시는 40대에서 한 60대 정도 되는 아저씨들이 진짜 많거든. 저기 공사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고, 또 저기에 주변에 또 숙소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살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 그치, 신불자도 많고. 그러니까 험한 일 하면서, 몸쓰는 일 하면서 하루 벌어먹고 살고 그런 거거든. 가족들도 안 나타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뭐 고아원 출신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친척들도 아예 안 나타나고 이런 거 보면은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 고아원 출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지.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흥미롭네. 5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맨홀 뚜껑이라. 하나 더 할까요? 미스테리? 너무 짜리 씨발 개기기기야. 너 나 하고 있는 동안 뭘 또 이렇게 올렸냐? 어? 이거 뭐야? 존나 기계 짤. 이거 뭐야? 일본. 아동강간 이거 뭐야? 이거 졸라 짜리 기계. 방송 하고 있을 때 올렸구나. 아까 전에. 이건 뭐야? 이것도 미제야? 그냥 그 누명 쓴 억울한 남자의 사연이야? 뭐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아, 좀 뭔가 좀 소름 돋는 거 없나? 약간 좀 심령 이런 거? 구신이요? 어, 구신 이야기가 가끔씩 마려워. 내가 귀신을 안 믿지만 그래도 음악계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 사건 이거 엽기적인 사건 이거 내가 안 했나? 아, 하지 안 했어요. 안 했지. 오케이, 이거 가자. 여기 메이헴이라는 블랙메탈의 전설이자 유행을 이끌었던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는 밴드 메이헴이 있습니다. 그중 이 남자를 보시면 메이엠은 4인조 밴드였습니다. 위에 있는 남자는 데드, 아래 있는 이 남자는 유로니무스. 그 둘의 주축으로 밴드가 결성이 되었고 블랙메탈 이 음악 장르는 다른 장르에도 음악을 이끄는 정신이 있듯이 이 블랙메탈이라는 장르는 노래했던 이들의 정신은 악마 찬양이었습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블랙메탈. 그 중에서도 특히 밴드 멤버인 데드는 심각할 정도로 악마를 찬양하고 정신이 나간 행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일화로는 어렸을 때 심한 학교 폭력으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죽도록 맞고 나서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게 된 그는 공포 영화와 헤비메탈에 깊이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데드는 밴드 메이헴의 라이브 공연에서도 자신의 몸에 심한 자해를 하거나 매우 과격한 모습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일절 느끼지 않는 그런 과도한 퍼포먼스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 상태에서 1991년 데드와 유로니무스와 크게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 메이엠은 해체가 되는 수순을 겪고 데드는 연습실에서 혼자 남아 숙식을 해결하다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스스로 산탄총으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사건이 발생되는 시점은 바로 밴드 메이헴의 데드라는 멤버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그 이후부터입니다. 유로니무스와 데드는 화해도 할 겸
오랜만에 데드가 있는 연습실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로니무스의 방문이 너무 늦었던 탓일까요? 그를 반기는 건 데드의 싸늘한 시체뿐이었습니다. 보통 친구와 심한 다툼을 겪고 한동안 얼굴을 보고 있지 않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았을 때 친구가 죽어 있다면 매우 자책을 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지만 이 유로니무스라는 인물은 매우 달랐습니다. 데드의 죽음, 데드의 시체를 발견한 이후 그는 곧바로 주변 마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를 사온 후 친구 데드의 사체를 훼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모습들을 전부 촬영합니다. 그런 후에 데드의 뼈 조각을 몇 개 손수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친구 데드의 뼈 조각으로 만든 목걸이를 다음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의 사체가 아직 남아있는 연습실에 친구들과 가서 담력을 시험한다는 목적으로 친구의 사체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진을 앨범 커버로까지 사용하는 광기까지 보이는데 너무 잔인해 사진은 따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로 유로니무스는 이 사건 이후에도 평범하게 밴드 활동을 이어가나 싶었지만 결국 데드 관련으로 재판을 하기도 전에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카운트라는 사람에게 칼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 엽기적인 사건 이후에 대중들의 블랙메탈에 대한 인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냥 또라이들에 대해 또라이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냥 또라이들에 대한 이야기. 에, 너무 짧죠? 뭔가 있을 줄 알았죠? 에, 뭔가 기괴한 일들이 있을 줄 알고 뭔가 엄청난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덮치면서 막 사건이 막 에?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에,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단순했다. 에. 재밌는 거 없나? 아, 마지막으로 귀신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나오고 그런 게 난 좋은데. 공포 썰. 친구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다. 그리고 여행은 취소가 됐다. 나는 대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이하고 친구들과 네 명이서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다. 그 당시 나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출발하는 기차를 탈 계획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기차역에서 집이 좀 멀었다. 그나마 역과 가까운 내 자취방에서 다 같이 여행 전에 자기로 했다. 여자만 4명이었다. 그렇다. 나는 여대생이다. 자취방에 화장실은 단 하나라 씻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엄청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들었다. 밤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가 잤다.
알람이 울려서 거의 비몽사몽한 채로 눈을 떴는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알람이 아니었다. 통화였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처음에 완전 잠에서 덜 깬 채로 전화를 받았다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통화를 해나갔다. 다들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눈을 떠서 그 친구가 전화하는 걸 세 명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여행이 취소되진 않을까? 누구와 통화하는 것일까? 통화는 꽤 길어졌다. 잠결에 받은 친구의 통화. 통화가 끝날 때쯤에 모두 잠에서 깬 상황이 돼버렸다. 친구들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친구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 저기 우리 엄마가 꿈을 자주 꾸시거든? 그런데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 내가 여행 가기 전에 불안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어떤 꿈을 꾸셨는데 새까만 물 앞에서 친구가 울면서 민지야! 민지야! 이렇게 부르는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같이 가는 친구 중에 민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없다 그랬지. 혹시라도 친구 중에 민지가 있으면 여행 가지 말라고. 우리 중에 민지는 없었다. 당황스럽고 뭔가 찝찝하긴 했는데 그때가 휴가철이라 숙박비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가지 말자는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다른 친구들 중에 하나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거의 반쯤 겁에 질려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는 것이다. 뭔데? 너 왜 그래? 얘들아, 사실 그 민지가 나야. 나 초등학교 때 개명했는데 지금 개명 전 이름이 민지였어. 우리는 다 대학교 때 만난 사이라 아무도 그 친구가 개명을 한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민지는 무서워서 여행을 못 갈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친구도 가지 말자 그러고 결국에 여행은 쫑이 났다. 결국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하루 더 있다가 가게 되었는데 우연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몰랐던 개명 전 그 이름, 친구의 어머니는 어떻게 민지의 이름을 알고 수 있었을까? 미스테리다. 원래 이런 내용들이 뭐 이렇게 허무하지. 스님 괴담은 뭐야? 이것도 약간 좀 그런 건가? 글로 돼 있는 건데. 마지막 하나 더 하라고요? 그러기엔 한 시간 남았네요. 게임할 시간. 그러기엔 게임할 시간밖에 없는데. 미스테리가 재밌나 보다. 꽤나 기네.